Здравствуйте, дорогие друзья! Давно не выходила с вами на связь и решила записать небольшой ролик про внешность человек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래간만에 제가 여러분한테 간단한 내용 가진 외모에 관련되는 강의를 준비했어요. 사람 외모 참 다양하죠. 하지만 러시아어에서 사람 외모 묘사할 때 특별한 단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눈 색깔, 머리 색깔, 뺨 색깔에 대해 몇 가지 단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단어를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러시아어로 внешность человека. 외모라고 합니다. внешность. 자, цвет волос, 머리 색깔 여러 가지 있어요. 물론 여러분 기본적으로 색깔 아시면 말해도 되지만, 하지만 어색한 표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검은색 머리 가진 사람 러시아에서는 черные волосы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on brunette 이렇게 하겠습니다. on brunette. 물론 여자는 여기는 ка 붙이면 됩니다. student, студентка처럼 하시면 됩니다. она брюнетка. 만약에 약간 밤색, 밝은 밤색 색깔 가진 사람은 샤텐라고 합니다. 샤텐 발음이 에로 갑니다. 여기도 브뤼넷보다 브뤼넷 하면 또 예쁘지, 아, 예뻐요. 그래서 하면 좋겠어요. 자, 밤색 머리 샤텐, 그리고 금발머리 블렌딘. 여기 여자니까 제가 카 붙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색깔 머리는 한국 사람들이 또 밤색, 뭐 금발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색깔이 또 다양합니다. 여기 따뜻한 색만 제가 사진 가져왔지만 약간 차가운 빛이도 날 수 있어요. 제색 같은 색깔이 또 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러시아 사람들은 루스이라고 합니다. 루스이 말칙, 루스이 무시나. 여자들은 루사야 женщина, 루사야 девушка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근 잘 보시면 루스키 단어랑 같은 어근 가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원래 브뤼넷도 아니고 블란딘도 아니고 루스예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단어 루시치, 루스키도 합니다. 루스의 단어도 밝다, 해가 있는 장소 의미도 합니다. 재밌죠? 네, 그런 의미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단어 여기 지금 5근 가지고 내가 말하고 있잖아요. 루스, 옛날 러시아 루스라고 했는데 이거는 햇빛 들어오는 장소, 밝은 장소 뜻이에요. 루스. 그 다음에 나라 이름도 그렇게 했고요. 여기서 비슷한 어근이 햇빛 같은 머리카락, 그쵸? 루시, 루시치, 루스키에 여기서 나옵니다. 참 재밌죠? 네. 일단 검정색 머리는 черные волосы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этот мужчина брюнет 또는 этот мужчина шатен 또는 эта женщина блондинка 이렇게 합니다.
아니면 야 루시 또는 아나 루사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머리카락이 색깔이 있는데 머리카락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많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또 다른 단어도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머리 부족한 사람에게 보통 남자분들은 이런 머리 가질 수 있죠. 블레쉬브라고 합니다. 블레쉬브. 온 블레쉬브. 물론 안 좋은 의미 있죠. 약간 부정적인 뜻이에요. 그렇게 사람에게 말할 수가 없지. 속상하실 거예요. 근데 이런 머리를 블레쉬브라고 합니다. 물론 내 머리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죠. 그러면 온 루시 합니다. 유명한 러시아 배우 고샤 구첸카 제가 여기 사진 가져왔습니다. 루시 여기는 이 자리가 루시나라고 합니다. 루시나 у него лысина 또는 он лысый 하시면 됩니다. 근데 머리카락이 많으면 여잔지 남잔지 다 상관없어요. 애기일 수도 있어요. 풍성한 머리카락이 하면 그럴 때 쉐벨류라라고 합니다. у него шевелюра у нее шевелюра 이렇게 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우리가 눈색 눈 형태를 또 색깔도 볼게요. 자, 빨간 머리 있잖아. 이거 금발 아닐 때 누구다 잘 아는 해리포터 주인공 중에서 한 명이죠. 르지라고 합니다. 르지 빨간 머리 N 그쵸? 삐삐 이런 주인공들이 빨간 머리 가지고 있고 러시아 말로 크라스네 волосы 절대 말하지 마세요. 들린 표현입니다. 빨간색 아닙니다. 르지 он рыжий она рыжая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 색깔은 어때요? 한국 사람들이 파프리라고 하죠. 러시아 말로 시도이 말해야 됩니다. 온 시도이 아나 시다야 유명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유명한 러시아 스타일리스트 알렉산드르 로거프 젊지만 머리가 이렇게 유전적으로 시다이 시드이의 волосы 온 시도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곱슬곱슬 머리 여러가지 남자 여자도 형태 있어. 그럴 때는 쿠드랴위 말합니다. 쿠드랴위 온 쿠드랴위 이것도 유명한 가수 발레리 리온티프 이런 머리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머리도 풍성하고 그쵸? 풍성합니다. 그리고 여기 또 갈색 머리 그럼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묘사를 해보실래요? 카코이 온 온 쿠드랴위다 쿠드랴위 그리고 만약에 갈색 표시 하고 싶어요. 온 샤텐 맞습니다. 샤텐 조금 더 어두우면 브류넷라고도 해야 되는데 여기 갈색 머리니까 온 샤텐 온 쿠드랴위 샤텐 할 수 있고요. 그쵸? 그리고 머리도 풍성해요. У него шевелюра 아까 배웠던 단어 사용했어요. 네. Он кудрявый шатен, у него хорошая, красивая шевелюра. 예, 그렇게 합니다. 자, 머리카락 단어로 다 했습니다.
눈 색깔은 사실은 뭐 초록색, 파랑색 이런 거다. 회색 색깔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갈색 눈 가진 사람들에게 가리치니브예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У него коричневые глаза. У нее коричневые глаза. 틀린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는 안 됩니다. 표시했습니다. 카리의 глаза 말해야 됩니다. 해보실까요? 카리의 глаза. 복수잖아요. 복수형으로 썼습니다. 그러면 그녀는 갈색 눈이에요. У нее карие глаза. 예, 좋아요. 만약에 파란 눈, у нее синие глаза. 초록색 눈, у нее зеленые глаза. 맞아요. 회색 눈, у нее серые глаза 하시면 됩니다. 기억해 주세요. 가리에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뺨 색깔이 있습니다. 이 색깔은 빨간색도 아니고 핑크색도 아니에요. 이거는 건강한 상태에 표현하는 색깔입니다. 아픈 사람들이 아니면 피곤한 사람들이 이런 색깔 가지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뺨 색깔은 이렇게 말합니다. 쇼키, 루미안의에. 해보세요. 루미안의에. 보통 추울 때나, 그쵸? 운동했을 때, 아니면 정말 예쁜 건강한 모습으로 이런 색깔 가집니다. 루미안의에 쇼키. 그녀는 이런 뺨 색깔 있어요. 그러면 오니요 루미안의 쇼키. 비유적으로 이 색깔은 사람 외모 있지만 빵이나 과일에게도 적용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요 조그만 빵 블라치키라고 합니다. 루미안의 булочки. румяны, хлеб 할 수도 있어요. 여기 복수나 러시아말로 персики. румяные персики. 만약에 사과 이런 색깔 가지면 румяные яблоки 할수 있어요. 비유적으로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하고 제가 머리 색깔 배웠고요. 다시 한번 볼게요. brunette, chatten, blondinka, russi. 그리고 plissivi, lissi, chevelura 배웠고요. rigi, sidoi, kudrявi. 이 단어 사람 외에 쓸수 없어요, 여러분. 외모 할 때만 사용하는 거야. 그리고 눈도 특별한 단어 가지고 있죠? 가리에 글라자 배웠고요. 그리고 뺨 색깔도 루미안의 쇼키라고 해야 됩니다. 기억해 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합니다. 잊지 마시고 ставьте лайки. Подписывайтесь. А я желаю вам успехов в изучении русского языка. 구독, 좋아요 부탁할게요. 그리고 나는 여러분한테 러시아어 배울 때 정말 성공적으로 배우시면 좋겠다고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Спасибо. До свидания.